민선 8기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광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이를 위해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역 시군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직 관리자로 가게 되면 여성 공무원 비율이 턱없이 낮아 여전히 성차별이 심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산단의 한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자는 공사 도중 염기성이 높은 업체 지하수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수질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축폐사와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해수욕장은 서둘러 개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 지역의 새로운 시정 방향을 알아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광양시 순서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의회와 협치를 통해 민선 7기에 풀지 못한 미완의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 궤도 수정 등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광양시의 새로운 비전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입니다. 정윤화 시장은 먼저 15만 명 선을 넘나들며 정체 상태인 시 인구를 확장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과 청년 정책 추진 등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선 7기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공동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인구 늘리기 전략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궤도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는 것은 그렇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는 적절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민선 7기 주요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광양세무서의 유치와 함께 포스코와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을 위한 포스코케미칼 본사 이전 요구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특히 수소와 2차전지 소재 부품 산업이 지역의 핵심 미래 전략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규모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포스코의 투자를 제가 견인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양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또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 7기 마지막까지 풀어내지 못했던 어린이 보육재단 기금 100억 원 예산 출연 등 민감한 현안 사업들도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차분히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정치가 또 지방자치가 사실은 시민의 삶의 정치, 생활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당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조해 갈 것이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4차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도 의회 동의를 얻어 다음 달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8월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민선 8기 광양시.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돼 115가지로 구체화된 사업들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가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내에 출범 예정인 TF는 순천시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한편 수소산업과 AI 등 미래 먹거리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TF 운영을 통해 국정 과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민주당 서동욱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전남도의회 1, 2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경선을 통해 단독 입후보한 의원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2대 전남도의회는 모두 6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6명으로 가장 많고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방 공무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급으로 갈수록 남성 우위 현상은 여전해서 아직도 유리천장이 건재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시군 단위 조직으로 내려올수록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중부민원 출장소. 어림잡아 헤아려도 공무원 여초 현상이 확연합니다. 지난해 초 임용된 김지후 씨도 동기 117명 중 67명, 60% 가까이가 여성이었습니다. 요즘에 좀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익숙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여성분들이고 해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총 14만 5,379명으로 전체의 48.1%.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제 과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간부급으로 범위를 좁히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4.3%로 뚝 떨어지는데 특히 전남은 18.5%에 머무르며 17개 광역단체 중 15위,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네. 여성들이 배제된다고 보죠. 간부 공무원의 남성 쏠림 현상은 우리 지역 시군 단위로 오면 더 심해집니다. 여수시의 경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6명 중 15명으로 15%에 불과하고 공군은 12%로 더 낮습니다. 고연령대의 경우 남성 비율이 더 높다는 점과 출산과 육아 등의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구조적 차별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공정하고 이제 합리적으로 바꿔서 인사 시스템 개선을 해서 그렇게 퍼센트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단체장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은 앞으로 간부급 관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요직의 경우 물밑 차별이 더 심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아 수적 우열을 넘어서는 질적 평등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이른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민 장관이 지역 경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 현장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경찰청을 찾아 광주 전남북 지역 경찰을 만났습니다.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의 반발을 누그러뜨린다는 행보인데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와 세종남부경찰서에 이어 지역경찰청으로는 첫 방문입니다. 이 장관은 경찰관들을 만나 우선 진화에 나섰습니다. 신설될 20명 규모 업무 조직이 새로운 통제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기울하며 이번 개선 방안은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 감독했던 것을 공식 절차에 따라 행사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개선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의 논쟁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엔 결국은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장관의 방문에도 경찰의 반발은 되레 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경찰청 직장협의회는 비공개 토론회를 마치자마자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국 신설이 시대에 역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집단 행동을 정치적이라 규정한 장관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소통을 가장한 일방적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인사를 장악한다는 것은 모두를 장악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
내일은 전남경찰이 경찰청 앞에서 업무조직 신설에 반대해 삭발식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산단의 한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 새어나온 지하수와 접촉한 작업자가 피부에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채취했던 수질시료를 검사한 결과 단백질을 녹이는 염기성의 수치가 폐수로 분류되어야 할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환경청과 여수시가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윤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여수산단 대기업 공장에 지하 소방배관 공사 작업에 투입됐던 30대 남성. 배관 작업이 이뤄진 곳은 강한 염기성 물질인 가성소다를 제조하는 공장이었는데 당시 지하 배관이 있는 3m 깊이까지 땅을 파내고 들어가 소방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공장 부지가 바다를 메운 간척지였던 탓에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지하수가 차올랐고 작업자들은 그 물을 양수기로 빼내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여느 때처럼 작업을 위해 물속에 손을 넣었는데 평소와 다른 따가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걸었어요. 야, 저거 봐라. 저 두꺼운 건 아니냐? 중요한 건 손을 넣자마자 모두가 따가움을 느꼈고요. 남성과 작업자들은 손이 따갑다고 관리자에게 알렸지만 작업 3일째가 돼서야 고무장갑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손은 이미 이곳저곳이 까지고 화상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안전관리자든 그냥 바닷물이다. 소금기가 세서 그런다. 퇴근하고 씻고 집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가렵고 따갑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 이상함을 느꼈던 남성은 현장에 고여있던 물을 담아놨는데 공장 측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물의 수소 이온 농도는 암모니아보다 염기성이 높은 pH 12.5를 띠고 있었습니다.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데 특히 pH 12.5 이상의 물은 법정 폐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여수시는 현장에서 토양과 지하수를 채취해 조사에 나섰지만 pH가 높게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간척과 매립으로 이루어진 여수산단 일대에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척지를 매립하는 과정에 다양한 토양들이 유입될 수가 있었을 텐데요.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한편 사고가 난 기업 측은 자체 수질 검사 결과 해당 물에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성소다 성분이 검출되진 않았으며 작업자가 손에 입은 상처는 공장에 고인 지하수 때문이 아니라 장갑 등의 물질로 인한 가능성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포스코 관영제철소가 철강 제품 포장을 위한 일종의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틸밴드의 형상을 대폭 개선해 안전은 물론 품질 향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철소 품질기술부 자동차 강판 품질관리 섹션은 도금부, 포스코 엠텍, 하나테크와 협업을 통해 1년여의 실험과 개선 과정을 거쳐 포장 해체가 용이한 철강 코일 제품을 포장하는 체결 용도품인 스틸밴드의 성형 장치의 공동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스틸밴드는 해체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찰과상 위험과 함께 습기에 노출되면 녹이 발생하는 등 안전과 품질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가 전남과 경남에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도시를 기해 함평만과 등량만, 도안만, 가망만 등의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는데 해당 해역의 수온이 28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보다 4도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보다 9일 빨리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다며 양식 어가에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 공급기 등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무더위는 밤까지 이어져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 분포입니다. 여수는 25에서 29도, 순천 26에서 31도, 광양 25에서 31도, 고흥은 24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광주는 26에서 32도, 목포는 26에서 3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바람은 초속 6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파도가 0.5에서 4m, 바람은 7에서 최고 16m로 불겠습니다. 여수의 만조 시각은 새벽 2시 8분과 오후 2시 49분, 간조는 오전 8시 24분과 오후 8시 52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오는 이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흐리고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기가 불안정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네, 이처럼 전남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피해 벌써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가축 폐사와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파도가 출렁입니다. 이번 주말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물놀이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피서객들은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쉬는 날이라 그냥 바람도 쐴 겸 해가지고 놀러 왔어요. 텐트 다 치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더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 그늘이 좀 져가지고 좀 시원한 편이어서. 전남에서는 고흥 남열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부터 56개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 20, 30% 정도는 더 예약이 들어오고 취소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영하는 데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반면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암과 무안, 나주 등 19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4,051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온열 질환자도 39명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과 금요일 더위가 잠시 주춤하다 주말부터 또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의 교통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 교통법규 위반 378만 265건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 1,890억여 원이 부과됐는데 현재 391억 원이 납부되지 않아 전남의 미납률은 20.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경찰은 과태료 미납금 징수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민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 도로를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광양 시내 두 곳에서 시범 시행 중인 보행자 우선 도로를 올해 목포와 순천, 구례에 각각 한 개소씩 추가 지정하고 점차적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좁은 도로를 대상으로 한 보행자 우선 도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걸을 수 있고 차량은 서행, 일시 정지 등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